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흉터였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두꺼운 흉터가 얇아졌고요. 딱딱한 흉터가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피부 이식을 수차례 여러 번 한 환자들도 인생이 바뀐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대여 화상유타 하나만 미소사랑원장 서정권입니다. 오늘은 10년 전에 피부 이식을 한 환자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환자는 어렸을 때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했는데요. 화상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그다음에 3도 화상을 입어서 이렇게 보시는 대로 이 턱 쪽으로 피부 이식을 아주 넓게 했습니다. 질감이 정상 피부와 많이 다르고 색깔 차이가 많이 나는 것. 얼굴 쪽에는 이 뺨과 얼굴과의 색깔이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이 목 쪽에 있는 흉터도 그 피부 이식을 한 거였거든요. 턱 쪽에 피부 이식, 목 쪽에 피부 이식, 그 두 개 자체도 벌써 색깔이 달라서 요거를 질감을 비슷하게 만드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이 환자는 이제 화상병원에서 이제 치료를 다 받고 나서 더 이상 좋아지게 하는 것은 무리다. 수술을 한 차례가 아니고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왼쪽 턱 밑으로 피부 이식한 부위가 한 번, 오른쪽 뺨에 하나, 그다음에 목 쪽에 이렇게 하나, 귀 밑에 이렇게 하나, 그다음에 이 목 정중앙에 여기 있죠. 보면 목 정중앙에 이 목젖이 있는 그 부위에도 이렇게 털이 많이 나 있죠. 이 부위도 사타구니에서 떼서 피부 이식을 한 부위입니다. 치료 방법은 듀오덤을 이렇게 굴곡이 진 부위에 턱 쪽과 그 다음에 목 쪽에 있는 흉터고 이게 많이 움직임이 많은 그런 모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드레싱 하는 방법을 이제 거즈 같은 거를 큰 거를 그냥 턱턱 붙여놓으면 환자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듀오덤을 겹치지 않게 여러 조각으로 붙여서 접착을 시켜놓으면 활동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조각으로 제가 분할해서 드레싱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듀오덤 자체가 이제 많이 가렵다고 하니까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처음 듀오덤을 접하신 분들은 집에 가서 많이 좀 가려워요. 어떻게 하죠? 굉장히 좀 크게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치료를 하고 물론 약하게 치료했는데도 이제 그 딱정이가 좀 생길 때 좀 약간 좀 가려워합니다. 그래서 가렵지 않게 항히스타민제를 좀 처방을 했어요. 그래서 약을 조금 먹고 괜찮아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두 번째 나오겠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스테로이드 주사를 놨어요. 지금 보면 그 턱 쪽에 턱 밑으로 정중앙에 좀 많이 쭈글거리는 데가 있죠. 이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돌멩이처럼 아주 단단한 부위였어요. 단단함이 아주 좀 두꺼운 편이었고 피부 밑으로 두꺼운 게 좀 전체적으로 있는 딱딱한 형태였는데 제가 그거를 해소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 주사를 제가 놨어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두 번째 치료를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멍 자국이 나 있는 게 보이죠? 그래서 이렇게 쭈글쭈글한 데다가 주사를 제가 몇 군데 놨어요. 화상용도 하나만 이제 세 번째 오게 되는데요. 여기 밑에 하얗게 보이죠? 예, 동그랗게 밑에 두 개 보입니다. 스테로이드 주사를 전체적으로 잘 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치료를 했는데, 이때는 제가 환자와 함께 같이 포토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사진을 또 따로 준비를 했는데요. 이렇게 처음 사진보다도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사진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울퉁불퉁한 게 많이 그래도 평평해졌죠. 환자분께서 이제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원래는 그 화상병원에서 더 이상 좋아질 수 없다고 이대로 살아라.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진단을 해주셔서 완전히 포기하고 살았는데 우연치 않게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저희 병원을 알게 되어서 치료를 이제 세번 받고 세 번째 치료를 받으니까 이제 자기가 어느 정도 좋아지는지 지금 이제 알겠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환자가 직접 얘기를 했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판정을 받았다가 지금 이제 희망이 생겼으니까 아주 뭐 즐거운 마음으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 치료로 가보겠습니다. 네 번째 치료를 하는데, 보세요. 네 번째 치료할 때도 여기 벌써 많이 좋아집니다. 이제 구멍 자국이 좀 확연히 보이죠? 두꺼운 쪽에 흉터들이 많이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가 없었습니다. 다섯 번째를 12월 달에 했습니다. 이제 1년이 돼서야 이제 다섯 번째를 했는데요. 이때는 제가 어머님하고 오셔서 어머님하고 같이 이제 상담을 했어요. 다섯 번째 사진은 이때 어머니하고 제가 이제 사진 체크를 하면서 어머니도 굉장히 놀라움을 표시를 하셨어요. 화상병원에서 우리 아들이 그 피부 이식을 여러 차례 하고 수술을 아주 여러 차례 하고 나서 그 상태가 아주 나빠서 특히 이제 얼굴 쪽에 있는 흉터가 단단한 그러한 질감 때문에 또 색깔이 다른 것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지금은 굉장히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그다음에 딱딱한 게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어머님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보시면 첫 번째 사진하고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죠. 자, 그렇게 해서 치료를 또잘 했습니다. 지금부터는 CO2 프락셔널 레이저만 가지고 이제 재생 치료만 잘 하시면 됩니다. 2달 간격으로 계속 CO2 프락셔널 레이저만 했습니다. 화상용도 하나만 치료를 하고 나서 사진이 이렇게 많이 좋아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이제 치료는 2달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거의 2달 간격. 특별한 일이 없으면 2달 간격으로 하게 되는데, 이 환자는 이제 CO2 프락셔널 레이저로 계속 다섯 번째 이후에 2달 간격으로 이렇게 치료를 했습니다. 이 마지막 사진을 보면, 이 딱딱한 흉터가 많이 부드러워졌고요. 울퉁불퉁한 게 얇아졌고요. 그다음에 여러 조각으로 붙여놓은 그 느낌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굉장히 부드러워져서, 좀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보이지 않은 여러 조각의 흉터들이 좀, 약간 좀 지저분해 보이는 흉터들이 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은 흉터였는데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두꺼운 흉터가 얇아졌고요. 딱딱한 흉터가 아주 부드러워졌어요. 깔끔하게 정리가 됐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3도 화상 흉터에서
피부이식을 수차례 여러 번 한 그런 환자들도 저희 병원에서는 이렇게 치료가 가능하다. 이런 분들은 이미 더 이상 치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받았기 때문에 조금만 좋아지게 해드려도 환자분께서 느끼는 만족감은 굉장히 크세요. 불가능한 줄 알았다가 이제 흉터가 좋아지는 걸 눈으로 보시기 때문에 인생이 바뀐다고 제가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피부 이식을 한 그런 환자분들도 저한테 오시면 제가 치료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피부 이식한 환자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화상흉터 하나만 그대요. 미소사랑 원장 서정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상흉터 하나만